오늘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5편 말씀 1절로부터 끝절까지 1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95편의 말씀은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절을 말하는 걸 보면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즐거이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고 하느냐 하면 끝부분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95편의 말씀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기뻐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노래하고 기뻐서 즐거이 외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고 찬양을 하겠는가?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께 노래하는 자인가? 우리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는 자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간 자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있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똑같이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달랐다 이거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돌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나온 자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을 행한 모든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간다라고 한 일이 있었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를 잘 알 수 있죠. 우리 그동안 수없이 많이 시편 78편 16절 17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거, 구원을 믿지 아니한다. 오늘도 여기서 40년 동안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고 찬양하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 머리시다.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뿐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에 있어요.
히브리서 3장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죠.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이가 있고 또 그 집을 짓는 이는 집을 짓는 목적이 있죠. 집을 지을 때 여러분은 왜 집을 지어요? 그 집에 살기 위해서 집을 짓죠. 내가 살기에 좋도록 모든 용도를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지으시는 설계자예요. 그래서 우리 임의로 우리가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집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짓는 이는 당신이 그곳에 살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모세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충성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충성했다. 그래서 아들이란 단어 쓰지 않고 종으로 충성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종으로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세보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집보다 집을 지으신 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을 지으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든 어떤 은사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쓰임 받도록 하시든 간에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은사를 주고 기름을 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으시는 그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그분이 거하실 거룩한 집으로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들은 종으로 충성했을 뿐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인 거예요. 우리를 맡은 아들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그 권세를 받은 것이 집을 맡은 자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우리를 맡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를 맡았는데 어떻게 맡았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집으로 잘 지어지고 잘 보존되어지도록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지도록 보존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맡은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거든요. 목자는 양을 인도하셔서 그 양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라서 목자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그래서 소득을 얻는 일에 유익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끕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면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집으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짓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로서 이 집을 맡은 자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됐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서 이끌고 나아가는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아닌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였기 때문에 완고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거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똑같이 지금 이 본문에서도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알지 않냐므로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그들이 죽게 되어진 것처럼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안식에 집어넣으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고 그 길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기자가 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나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이 마음이 뭐가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된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혹이 된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된 거죠. 내 육신의 마음을 따라가면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마귀에게 미혹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믿음의 길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마음이 마귀에게 미혹된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완고한 마음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셔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3장과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끝까지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잡고 있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서 끝까지 간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안식에 들어간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한 것처럼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시작할 때에 내가 가졌던 확신 시작할 때 내가 받은 그 약속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푯대가 무엇이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식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푯대라고도 하고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거기에 갈 때까지 우리의 가는 길에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확고한 그 받은 약속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가다가 중간에 육의 생각을 하거나 가다가 중간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미혹이 되어져서 나아가면 양다리를 거친 자가 되어져요. 한 다리는 하나님 안에 한 다리는 육체의 마음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잘라
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는 반드시 뭐하고 결부시켜야 된다고요? 뭐하고 결부하라 그래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자의 차이는 처음부터 들은 건 똑같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 똑같은 것은 믿음의 그 행보에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똑같이 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들에게 달렸냐? 기름을 그만큼 덜 가졌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름 부음이 우리한테 어떻게 올 때 이루어진다고요?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로 늘 주님을 주로 모시고 나아갈 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더 부어진다라는 거. 이 기름 부음이 내게 부어져야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도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안다고 생각하는 머리로 아는 건데 이 머리로 아는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올라오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야만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서 기도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나아가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주 안에서 기름을 준비한 충만한 자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믿음에 순종해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도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믿고 순종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과 같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즐거이 주님을 찬양한 것은 그들이 그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미리암이 속옷치고 춤췄던 게 언제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은 무사히 건넜을 때 속옷치고 춤췄어요. 근데 속옷치고 춤췄던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왜 그랬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나도 무엇인가 된 줄로 알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문둥병에 걸렸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어느 만큼 됐다고 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요.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뭔가 내가 높아져 버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교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발견해야 돼요. 내가 교만에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져서 나는 뭔가 된 것처럼 하는데 실상은
나도 안 된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안식을 향해서 가는 사람인 거예요. 주 안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매일매일 십자가에 내가 죽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인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 자기 의가 없이 무조건 따라가야만 됐었습니다. 내 의가 없이 내 생각이 없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갔어야만 돼요. 그 길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가는 길을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여도 그 상황에 우리는 입 다물고 그저 순종하면서 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내가 살아 일어나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 내가 높아져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니 바로 이 광야에서 죽은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95편을 통해서 정말 나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할 정도로 주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라고 찬송하며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와 같이 찬송을 부른 건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건 승리했기 때문이거든요. 홍해도 잘 건넜고 그 다음에 광야를 만났을 때 거기서 아말렉 군사도 잘 이겼고 또 가면서 시온 왕과 아산 왕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또 요단강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들이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라고 찬송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심령이라면 우리도 이와 같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요.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 반드시 안식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4절에 뭐라 그래?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이 말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 지음을 받았고 그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집을 지으신 이로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그의 것이 되어지도록 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맡은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23절에 뭐라고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완전히 그 안식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저 완악한 마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길에 우리가 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고 오늘 보면 6절을 보니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온전히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고 그를 목자로 섬기는 자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알고 그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에 아주 우리에게 좋은 예화를 준 게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본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였는데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사울 왕 때문에 한 말이죠.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다 제하라 그랬는데 제하질 않았어요. 그 중에 얼마가 좋아서 죽이기가 아까워서 요 말씀이 나는 아닌 것 같은가.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버려야 되는데 다 버려야 되는데 내 안에 내 의를 갖고 행하는 건 완고한 것이어서 이건 절대로 빼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완고해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마음에 완고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회개하셔야 되겠죠. 나를 주님 앞에 얼마만큼 아말렉을 내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떤 자예요?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족속에서 나온 게 아말렉 후손이에요. 바로 육체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육체 것과 바꾼 자가 에서거든요. 그 안에서 나온 게 아말렉 족속인데 하나님이 그 아말렉 족속과는 그 이름이 도말되어질 때까지 친히 싸우신다고 그랬거든. 우리 안에 육의 것은 완전히 뽑아져 나갈 때까지 주님이 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육의 것은 내 안에서 도말해 버려야 돼요. 내 육의 생각, 내 육의 마음, 이러한 것들. 내가 뭔가 이거는 오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이유가 있어 라고 하는 거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완고한 것들은 무조건 다 뽑아 버려야 합니다. 이건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기 때문인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바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광야의 마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바로 이들이 행한 것이 완악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9절에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기서 해석이 조금 잘못됐어요. 나사라는 히브리 말, 시험한다 이런 말 되지만 그 다음에 조사라고 하는 박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시험하고 시험할 때다 하려니까 안 되니까 조사라고 했나 본데 미혹하고 그리고 시험했다라고 말하면 맞아요.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혹되었고 그들이 시험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보고서도 그와 같은 일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그 세대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고 그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여서 그와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노를 바라였고 맹세하시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안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을 주로 모신다고 말하여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들어가고 제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매일 내 안에 이 완악함을 뽑아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옳다고 하면서 내가 쥐고 있고 버리기 싫어하는 이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말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미혹되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완고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였을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을 하는 사람은 벌써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왜? 정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정한 마음이 있는가? 의심 없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가? 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해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구원을 얻은 자겠죠.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듣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한 자, 그가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런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자.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사람은 육체의 생각에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 견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뒤를 따라가는 자인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힘쓰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힘쓰는 자가 되겠느냐? 야고보서 우리 4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래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늘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묻고 주님 앞에 구하고 의심 없이 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도록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주장하도록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중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늘 기도로 모든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사는 부부, 네 생각, 내 생각 다르잖아요. 믿음의 영적 차이도 달라요. 그러니까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르니 합일체를 찾지를 못해요.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나도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도 내어놓고 기도하면 분명히 거기서는 서로가 일치하는 점을 찾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쪽이 안 믿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한쪽이 안 믿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을 때 안 믿는 남편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와요. 왜? 하나님이 믿는 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도 움직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내 생각으로 나아가면 부딪혀요. 이게 육적인 마음이, 육적인 생각이니까. 나도 기도하고 주께 응답받은 것으로 나아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말을 따르게끔 하나님이 그 마음도 움직여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시를 받을 때까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한테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보내주세요. 말씀을 보내주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집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않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한 자가 되어야 손을 깨끗이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 손이 육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면 손이 더러워진 자인 거예요. 마음이 두 마음을 안 가지고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그 예수님을 안식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될 때는 그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가 되기 때문에 손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손이 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다. 믿습니다. 나 믿어요. 주님 나 믿어요.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씀 나 들었습니다. 말씀 나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은 것도 들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알면 그 다음에 믿고 의심 없이 마음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완고한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아말렉은 제거해야 돼요. 요 육의 생각, 육의 마음, 내 탐심 제거해야 됩니다. 잘 살펴보면요. 우리 안에 욕심이 대단하게 있습니다. 그 욕심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싶은 것도 잘 찾아보면 그 안에 욕심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거 이것도 보면 그 안에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욕심 말고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로 주님 앞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이 완악한 마음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버리고 오직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들었으면 믿고 주님께 맡기고 그저 나는 순종만 하면서 나아가면 주께서 그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식과 평강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은 있으셔야 해요. 근데 이게 안식이 안 되는 거. 때로는 내가 나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내 안에서 뭔가 내 생각이 주장되어져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돼서 속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참 올라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다고요.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고 반역했다고 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건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주시는 거니까 열심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벌거벗으시기를, 심령 폐부 깊숙한 곳을 보시기를, 이제 이만큼 말씀을 받았으면 껍데기 신앙이 아닌 진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껍데기가 아니라 여러분 심령 저 속을 보면요, 더럽기가 한량 없는 게 꽉꽉 하고 나오거든요. 우리 심령을 보고 이 심령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아주 그냥 찐득찐득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 이 자아가 보통 강한 게 아니거든요. 내 자아를 부수고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님이 마음 놓고 하나님이 그 뜻하시는 용도대로 사용하시고 거하시는 집이 되어지시기를, 그 안식에 들어가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경배한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노래하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반석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며 바로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서 주님 앞에 외치고 찬양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경배와 찬양의 입술이 되어지고 그 안식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이 말씀 놓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각자 기도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깊이 오래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시편 95편의 말씀, 참으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첫 번째는 그들이 주를 노래하고 주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서 즐거이 외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음에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그 완고함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도 교훈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을 하였어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 그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죽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한 우리의 육의 생각들을 뽑아내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한 사울왕이 참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 얼마를 남겨놓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거역한 것이 되어져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은 완고한 마음이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우리 모두가 진실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한 사람이라면 그 확신한 것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 심판자가 되어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것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셔서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믿고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서 두 마음을 갖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